경신들입니다. 네. 오늘 열기가 너무 뜨거웠는데 에너지 충전 많이 하셨죠?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어떤 병마나 고통을 다 감쇄시키고 해방하고 최고의 청년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제가 마지막 연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저 세계 200여 국가가 전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네, 미국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잘 나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 북계 김일성 집단이에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은 100% 투표에, 100% 찬성에, 저항은 절대 없어. 집회? 바로 사살이든지 아웃으로 가요. 맞죠? 자, 북한이 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화두를 꺼내는가 하면은, 자, 민주주의를 전부 북한에서도 잘했다고 하고 우리도 했는데, 북한에서 한 민주주의는 인간을 말살시키고 인간은 없고 오직 노예의 시대만 해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70년을 회고해보면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로 세계 10대국으로 부상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헌신자고 또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저 죄송하지만 저 더불어민주당 하는 집단을 옛날에 한번 여섯 글자 하면서 더불어 공산당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집단적으로 했던 집단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킨 민주 역사도 민주 정당이었느냐, 민주 행위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뭐 혁명이나 해서 청와대 집권자들이 자기들이 민주 집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념 정리를 하려고 이런 화두를 꺼냈어요. 대한민국 민주 역사를 끌어온 여러분들의 애국 중심 세력이 있지만은 거기에 이단자들이 민주 역사를 역행한 태행한 반란 집단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여기서 밝혔던 김대중이가 민주 지도자라고 위장한 공산 간첩이었죠. 그렇습니다. 따르는 집단들이 주사파로서 지금 우리 사회를 국가를 폐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잘 해왔던 우리 애국 세력 외에 뿌리가 민주주의 우리 애국 세력인데 거기에 반역 집단이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반역 집단들이에요. 꼭 조금 전에 연사가 올바를 언급했습니다. 올바! 여러분들 올바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올바는 김일성 특공대 600명이 대한민국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한의 여러 경로로 침투해서 광주를 점령하고 그 힘으로 대전으로 올라오고 마산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전국을 남쪽에서 초토하면은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통일하겠다고 하는 게 메시지의 역사책에 북한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만한 박사라고 아시죠? 지만한 박사님이 5.18 역사를 다 하면서 그걸 정리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그 지금 얘기했던 그 줄거리로 전부 대한민국 5.18은 광주의 5.18은 민주화 역사가 아니었고 북한 김일성의 공산적화 책봉에 부화 내동한 반역이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고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직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거짓말로 위장한 거기에 부화 내동에서 그 역사의식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만한 박사의 책을 사보시고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어디서 잘못됐냐? 김대중 광주 올바부터 잘못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대기권 늘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화 역사는 쭉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현재 민주화 집단이라고 한 이 문재인과 더불어 공산당이 지금 민주화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느냐? 아니죠. 제일 앞서가는 조선민주주의 김일성 공화국의 국가의 헌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지난 9월 달에 문재인이가 평양에 간다는 메시지를 그때 준비하면서 그때 얘기한 게 있었죠.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의 괴뢰 정권이고 그놈이 포로로 잡혀가서 항복무사에 조인하고 올 거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됐죠. 모든 항복무사에 조인하고 국방무장해제, 서해안, 뭐 대한민국 다 내주고 그놈이 또 지시한 게 교황님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교황님 모시러 문재인이가 저 갔잖아요. 유럽에 오늘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프랑스 대통령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프랑스 대통령 방문한다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세계 정상들이 안 만나줍니다. 저 테러리스트를 왜 만나줍니까? 탈레반, IS 폭도보다 더 악랄한 문재인입니다. 왜?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를 전복한 반역범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들은, 세계 지도자들은 문재인을 안 만나줘요. 근데 저놈이 국빈 방문한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대통령한테 메일 보내면서 그놈이 오면은 조용히 저 프랑스의 최고의 감옥소를 가둬라. 그 다음에 세계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은이하고 같이 불러서 대한민국 역사를 반역한 반역자들의 재판을 해서 정역, 징역 천년을 거기서 살도록 하라. 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어디 나가서 국가 행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고, 여러분들이 지휘자고, 진짜 국민을, 국가를 키운 역사 주인인데, 지금 아까 1년에 지금 메시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대한민국 역사를 대행시킨 문재인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지칭도 안 하지만은 저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저 감옥소에 넣기도 아까워요. 프랑스에서 가두어서 거기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원히 거기서 종말을 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 여러분들도 거기 동의하시면 건드려주세요. 파이팅!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충전한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와 건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또 올 사실은 좀 춥기도 한데 앞으로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애국의 피, 아까 선상대에 애국의 피 그랬죠. 애국의 피를 마시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에너지가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피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한적십사사 능예총재예요. 제가 지금까지 헌혈을 155번 했고 올해도 3번 했어요. 제가 헌혈 시킨 사람만 한 3천여 명이 되는데 왜 피를 얘기하는가? 피가 건강해야 우리 개인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하잖아요. 애국의 피가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또 승화되어서 진짜 조국을 지키고 국가를 재건하는데 역량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국가의 초석임을 명심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호는 제가 지난번에 한 게 있었죠. 옛날에 군대가 있을 때 제가 구호한 게 대리협자 김일성 물리치자 공산당 했는데 지금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호한 여러분들 크게 선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리협자 문재인, 다시 대리협자 문재인, 대리협자 문재인, 물리치자 주자파, 물리치자 주자파, 세우자 대한민국, 세우자 대한민국, 마지막은 만세 잠상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만세! 애국 시민 만세! 만세!